자, 그러면 우리 박병찬 부장님 오랜만에 또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연결돼 있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 요 어디입니까? 아버지 따님방 같아. 따님방. 예, 네, 제가 격리를 우리 딸방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서 따님방이 어쩐지 벽지가. 예. 그러니까 안방에 사모님하고 따님이 계시고. 예. 자, 예. 언제까지입니까? 격리 해제는 어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나갈 수 있는데, 예. 우리 가족도 확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해제가 오늘 되는 거라서 예. 오늘까지 같이 있고 내일부터는 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외견상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거 이제 좀 볼까요? 네. 예, 뭐 늘 하던 대로 미국 시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작은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1.28%, 다우가 1.06%, S&P 500이 0.84%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의 시장을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은 3주 연속 반등을 주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특징을 보면은 애플이 1.85%, 아마존이 2.2%, 아이콘 테크놀로지가 4%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유가가 고점 90달러 위로 올라섰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정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화이자가 하락을 하면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GM이 목표주가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전통 자동차 쪽이 하락하면서 반대로 반도체, 여행, 금융, 소매 유통 이쪽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아, 나중에 저 유튜브 혼자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방에서 하시면 병창공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병창공주 아주 잘 어울리고 네, 우리 시장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문제죠.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 3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종목별로도 꽤 올라온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거는 여전히 LG엔솔의 수급 영향권에 있다라는 게 지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중소형주에 좀 있다라는 게 좀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05% 올라서 2746포인트 마감했고 코스닥이 0.46% 하락해서 895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흐름을 보면은 어제 반등을 했어요. 한시까지 계속 강세였습니다. 양시장 1% 이상 그렇죠. 강세였는데 중국의 차스닥이 급락하면서 중소형주가 하락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후에 연동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장 막판에는 소폭 다시 올라와서 코스피는 그나마 강보합에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차스닥이 왜 급락을 했느냐? 이제 장 중에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33개 기업에 제재를 한다. 이 내용이 함께 나오면서 2차전지 종목 일부와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중화권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끌어내렸는데요.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는 올랐더라고요. 0.67% 상승을 했고요. 네. 대만 가권은 0.37%, 항셍은 -1%,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슨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1차 반등 신호가 좋거든요. 거래 실리면서.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런 신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세가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이 어저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K바이오팜 그리고 일부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늘 예. 시장 전망도 한번 좀 가봐야 되겠죠? 예,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네. 오랜만에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 마스크 끼고 하고 바로 확진 받아가지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기간으로는 저는 일주일 있었는데 거래일수로 보면은 목금 월화 4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4일 동안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를 좀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래량 증가하면서 반등을 한 1차 저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2월에 주요 이벤트가 없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 사이에서 급락과 했던 최초 시점과 반등했던 주 구간 사이에서 거래량 없이 등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반전의 신호가 없이 반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수가 약하고 추가 하락에 대해서 또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시장은 LG엔솔의 수급에 지배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가 약 7% 정도 반등했는데요. 이번 급락이 약 50% 수준의 되돌림을 주었거든요. 네.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시장의 흐름을 어제도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쭉 하루 종일 봤더니 각 투자 주체별로 자기들 포트폴리오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1월에 하락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반등을 주고 나서 강한 상승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변동성 감소 구간으로 들어가는 감소 구간을 만드는 기간의 조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오늘 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 상황을 조금 더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달러 인덱스가 어제 95.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원화가 1196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965%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럼 이걸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원화는 올라섰다가 다소 안정화 됐죠. 밑으로 떨어졌죠. 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2018년도에 금리 인상 구간에서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흠. 어떻게 많이 보냐면은 달러는 강세 후에 다시 약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환율 부분은 다시 우리나라도 워낙 강세가 될 것이다. 우호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의견이 많은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을 상승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주가는 어땠냐. 최초의 급락 후에 반등을 했고 이후에는 등락하면서 박스권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2018년도 성장주는 어땠냐. 급락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나스닥 18% 하락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반등을 할 때 차별화돼서 실적을 가지고 있던 성장주는 다시 신고가를 하면서 다 올랐어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때하고 별다르지 않게 유사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판단하면서 전체적인 내 보유 종목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시황을 판단할 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뭐 여전히 LG엔솔의 리밸런싱의 수급 여건 하에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정상화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ETF와 지수 편이 선물 포지션 감안해 보면 3월의 둘째 주 목요일 동시 만기까지는 외국인들이 하방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냐 이런 심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단기 급락을 했어요. 우리가 예상한,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반등을 주었습니다. 근데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이러다가 대기 바운스가 나오면서 추가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인 거고, 또 한쪽에서는 요 기간 조정을 거치면은 그래도 상승을 모색하지 않겠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키포인트는 경기지표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기지표죠. 경기지표가 둔화되는 지표가 연속적으로 확인이 되면 시장은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것이고 경기지표가 회복하는 지표가 나오면 시장은 거기서부터 반등을 모색할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경기지표를 뭘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이게 그림이 띄어질지 모르겠는데 띄어졌나요? 그림? 네네. 이 그림 한번 여러분들이 좀 풍선, 보세요. 네. 저 풍선 있죠? 저 풍선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배가 볼록하게 더 이코노미가 배가 볼록하게 했다 풍선이 커지면서 배가 졸록해지죠. 이 홀쭉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띄웠는데 관건은 경기 지표가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긴축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 상당히 반영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경기 지표에 연동하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락한 이후에
약간 올리고 있는 게 이렇게 다시 이제 살아나나 아니면 잠깐 살아나는 것 하다가 다시 이제 하락할 건가 요거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거는 경기에 달려 있고 경기와 인플레이션 요거가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경기를 얘기하는 게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기 지표도 있습니다만 기업들 실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 실적의 합이 경기에 연동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봐야겠죠. 자 오늘 시장 이슈도 몇 개 좀 점검해 주시죠.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접 투자해서 도움이 되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일단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오미크론에 확진을 대보니 김프로님도 그러셨지만 대보니 네.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딱 피부로 느껴져요. 지금 보니까요. 정말로 이게 뭐라 그러죠? 전파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우리가 익숙했던 증상이에요. 예전에 가졌던 감기 증상이잖아요. 네. 익숙했던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진이 막 급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단키트 및 시약 이런 종목이 막 급등했다 급락하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요즘에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피크를 치는 과정 속에서 리오프닝주를 사야 된다. 이런 게 시장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 반등 구간에서 특징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에 그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요.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물이 강했던 종목 있죠. 오히려 많이 팔았던 종목. 네. 그런 종목들이 강세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엔터나 게임, NFT, 음원 등의 컨텐츠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즉 소위고 늘 얘기하지만 빈집이라는 거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 섹터들이 올해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글쎄요. 사실이요. 일론 머스크의 얘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맨 밑에 줄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로봇 기술이 자율주행과 AI, 5G 궁극적 기술 실현이 될 것.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기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과 연관돼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시황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과 공매도를 연기한 하방 공격이 지금 시장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제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잔고가 5만 4천 계약이 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5만 계약을 넘으면 다시 좀 환매수 한다고 표현을 드렸거든요. 아마 오늘 다시 환매수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도 잔고가 계속 쌓이는 상태에서 콜옵션은 또 보니까 382.5포인트 여기부터 매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2890포인트거든요. 지금부터 상당히 위에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지수냐면 여기서부터 급락한 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도를 여기다 같이 해놓고 그리고 선물 매도를 해놓은 걸 봐서는 외국인들은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다. 이렇게 좀 선물 시장하고 연계하면서 시작을 봐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 지금 되면은 또 이제 애들이 어떤 포지션 합성 포지션을 또 바꿔나가겠죠. 그때 가서 또 다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요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답답하다. 그래서 종목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은 화면을 보시는 대로 우리 그 소위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과 급락하는 종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박 부장님 그 급락할 때 1월 달에 급락할 때 뭐 용기를 좀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박 부장님 또 개인적으로도 뭐 그 탈탈 털어 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주식들은 이제 대부분 다 비교적 그 여유 있는 수익권대에 왔겠군요. 수익권에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냥 본전에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수익권을 못 간 종목은 조금 있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50%는 수익권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한 20-30%는 본전 근처에 있고 한 나머지 한 몇 개 종목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데 저는 뭐 올라갈 거라고 보고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여기서 곧바로 다시 재차 하락할 거라 그렇게는 안 보고요. 이제부터 이제 그런 종목이 올라가면은 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조금 여유 있게 뭐 이제 뭐 그 공간에 계셔도 아마 뭐 시장은 계속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여유를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돈을 잘 하시고 그리고 네.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분들도 네. 쾌차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네. 뭐든지 잘 드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네. 원기도 좀 회복하고 뭐 네. 하여튼 건강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연결을 좀 해봤고요. 아주 그 방 분위기가 굉장히 그 부장님 댁의 집 분위기를 그대로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것 같아서 참 따뜻하고 좋네요. 우리 네. 딸 방하고는 사뭇 많이 다른 분위기. 아, 그렇습니까? 거기. 거의 뭐 스타들 얼굴 사진 좀 많이 붙었네요. 그쪽에. 네. 자, 하여튼 우리 공주님 방에서 네. 연결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사경인 회계사와 함께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 짚고 가겠습니다. 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